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의 신채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간 경제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이미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대한민국을 재생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신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 성금으로 건립됐습니다. 모금액이 706억 원, 정부 지원은 246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손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에 친일 정권이 오물을 뿌리는 형국입니다. 1982년 국민 공분을 일으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은 접수라고 했습니다. 토지 약탈은 토지 소유권 확인, 관유지 접수로 합리화합니다. 독립운동 탄압은 치안 유지 도모라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한국 뉴라이트들의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며 건립한 독립기념관장으로 뉴라이트 역사 왜곡에 앞잡이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민족에 대한 만행입니다. 김형석 씨는 친일 인명 사전에 대해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합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친일 논란이 일자 백 전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치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치안유지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완전한 판박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헌법 파괴입니다.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친일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의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눌러앉힌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모든 야당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친일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국회 이름으로 요구합니다.